여기 어? 왜 모터가 있지? 저거 그거 어떻게 알아? 너는 이제 형 연장도 버리고 택배도 버리고 그래라. 너는 그렇게만 살아라.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표시가 다 되고요. 이렇게 전 이렇게 후진 넣으면 꺼지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주공방입니다. 오랜만에 이구도로 인사를 지금 드리는데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 이게 지금 어라운드뷰 옵션이 없이 저기 처음에 출고가 되었는데 차주분이 어라운드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지금 준비가 끝났어요. 요거를 아이오닉과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오닉5 기다리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전화도 좀 주셨고, 이제 안드로이드 본체는 이제 GV80하고 다 같이 쓰고, 화면 큰 것들 아이오닉용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서 야 매뉴얼 보내준대. 자, 현대 아이오닉5를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와, 이게 그 컨셉트카로 나올 때 포니, 그러니까 EV45, 현대 45 이렇게 해서 컨셉트카로 나왔었는데, 실물을 뜯는 거는 저희도 처음입니다. 거기부터 나와야 돼? 디스플레이 빼야 된다고? 응. 요 밑에 오디오 이쪽에 있어. 아, 또 이렇게 있어? 아반떼처럼? 아이고, 실체와 비슷한데. 그러네. 그렇게 들어있으면 뭐 아우디지 뭐. 아우디 벤츠 같은 개념이지. 야, 얘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을 때가 기어봉이 없으니까 여기 붙었다. 페라리처럼. 뭔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 노멀 스포츠 모드 있잖아. 40, 현대 45는 여기부터 뽑아야 되네요. 정품구부터.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지금 뭐 딱히 밖에서 먼저 탈거되는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 어? 왜 모터가 있지? 저거 그거. 아,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그래, 저는 여기 이쪽에 연결돼 있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넓어서 괜찮은 것 같아. 데이터하기 좋은데? USB. USB도 있고. 귀여워. 이거 예전에 그 차 같은데, 경차 느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 뭐 예전에 그 있었는데. 어, 여기 기아 그 있었지. 이게 없어서 분리 안 돼 있는 거. 되게 자꾸 눕고 싶나 보네. 아니 왜 조명을 달아놨더니 무거워가지고. 아, 원래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다. 헐 나 씨. 야야, 가운데 터널 없어가지고 기어봉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나도 좀 많이 찾았어. DR 여기 있네. 기어봉이 이걸 어차피 빼야 저게 빠지겠네. 엉키 못하니까 빼는 게 좋지 뭐. 아, 따로구나. 야, 이쪽까지 이어져 있어. 근데 그거 빼야 돼. 여기 이거 빼야 되네. 이거 좀 내려봐. 핸들 내리고 당겨. 아, 안 뜯어도 되겠다. 여기 붙어있지. 찾았어. 그러네, 본체 여기 들어갔는데. 찾았는데 꺼내기가 쉽진 않겠는데? 이렇게 꺼내서 얘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깐 뭐 계기판 빼내야 하는 거 아니오? 한 번만 다시 보고. 얘 밑에를 빼내야 될 것 같은데? 밑에도 피스가 있는데? 밑에를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야, 이런 계기판 같이 뜯으면 이걸 뭐 하자는겨? 이거 여기만 빼면 되지. 뭐 어쨌든 선 나오려면 다시 방향 여긴 다 빼긴 빼야겠네. 선 중요한 게도 없어 지금. 뭐 모양이 또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그럼 저쪽에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뭐야?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고 얘가 그냥 내비 그거 뭐지? 온도 센서? 이 어찌됐든 모니터 한번 빼야 되는 거 아니요? LVDS. 그러면 LVDS를 찾아놓자고요. 어? LVDS가 어디 들어갔느냐? 7번이 하이고 7번에 노란색이 가면 돼. 네, 네. 위가 피켄이 뭐 설정 있겠지. 아니면 패치하면 좁아. 여기 터널이 없으니까 숨길 데가 없어.
터널이 있어야지 숨기기가 좋은데. 보정. 무슨 보정이야? USB. 아, 얘는 USB 여기 있잖아. 왜 그래? 바보야. 아, 하얀아. 그러니까 여기 하얀하네. 아이언이로 하이트. 자, 이제 인터페이스 작동 테스트만 좀 먼저 해보고 나머지 이제 배선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후진을 넘어가면 이따가 그림은 아이오닉으로 넣을 거예요. 아이오닉 그림 나온 것 같더라고. 하, 일단은 중요한 건 됐네. 중요한 이게 인터페이스 작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이 사실 저희는 항상 고민입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게 지금. 이게 돼야 뭐가 다음이 있으니까. 땡겨가. 땡겨가. 고고고고고. 지금 5라운드면 오래 걸리잖아. 쟤는 네 아이패드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아, 와이프랑 얘기하고 와이프가 사지. 콜? 뭘로? 11인치를 살라고? 11인치. 야, 드디어 호랑 맡은 거야, 아이패드? 근데 지금 바로는 안 사고, 조금만 있다 사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달라고. 그래, 그럼 한 달만 있다. 그럼 새로운 거 또 나올 수도 있고. 신형 나온다. 지금 뭐 12.9인치도 나왔는데. 12.9인치는 원래 나왔고. 근데 그런 거는, 큰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 들고 게임하기 힘들어, 너. 걱정 너무, 너무 내려놓고 하니까. 근데 너무... 난 내 생각에 영상 보려고 하면 12.9인치. 자, 일단 사이드 미러 쪽에 카메라를 이렇게 가장착을 해놨어요. 이따가 다 나오면 쑥 눌러버릴 거고, 고정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송풍구 저쪽은 조립을 해버려도 되는 것 아니야? 어차피 밑에 정리할 거잖아. 어떻게 알아? 너는 이제 형 연장도 버리고 택배도 버리고 그래라. 너는 오늘 그렇게만 살아라. 알겠어요. 그래픽 카드 오면 버렸다고 해. 몰라요. 그런 거 못 봤는데? 버렸다고 하고 지가 먹고? 모른다. 있지, 우리. 아니, 그러니까 자키가 있냐고? 네, 자키랑 그거 얘기랑요. 리프트가 있지. 다리 풀을 수 있는 리프트 있지. 차라리 바퀴 두 개로 뽑아야 돼서. 성수대교 조립할 수 있는 임팩트 있지. 마포대교 분해 쌉 가능. 내가 너무 큰 걸 사서 임팩을. 알았어요. 네, 기다릴게요. TI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차액 얼마 안 나오면 내가 지불할게. 찾아올게요. 잘 알았어. 도원아, 조립해보자. 왼쪽을 선을 빼거라.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여기를 열면 에어컨 필터를 이거를 열면 교환할 수, 할 수가 있네. 이걸 다 뜯어내지 않아도 저기 커버가 있네. 커버가 그래. 어디가 커버가 있어? 여기. 딱 봐도 누가 봐도 필터 들어가게 생긴 자리 아니여. 이걸 당겨서 열고 필터만. 이걸 그렇네. 아, 그렇지. 일반 사람이 그러면 일반 사람 진짜 더 그냥 갈기 편하겠다. 배터리는 요거 요기가 요만큼만 분리가 돼. 어, 그러네. 여기가 분리가 돼. 근데 요거... 얘는 배터리가 들어가네? 하이브리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기는 다 들어가. 조금 길 거야. 코맥스 막든지. 너 이럴 거면은 포맥스 유튜버 해라. 포맥스 유튜버. 포맥스로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뭔짓을 하는 거야? 하하. 그래도 얘는 크게 안 달라서 다행이네. 자, 여러분, 요게 지금 그 아반떼 N처럼. 아, 조금만 촬영 좀 할게요. 아반떼 N처럼
그 여러분 요것도 지금 캔 값이 살짝 달라가지고 정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또 도움 주러 오셨습니다. 이러다 점점 더 자주 뵙겠는데 우리 신모델 할 때마다 뵙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캔 장비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하고 계세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오닉5도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끝으로. 근데 또 옵션 바뀌면 또 몰라요. 편들기하고 옵션이 바뀔 때마다 지금 캔값이 다 달라가지고. 자 지금 이제 아이오닉5 3D로 고정도 다 맞았고요. 아이오닉5 이제 안드로이드, 아니 어라운드뷰 안드로이드. 맨날 안드로이드만 하니까 아주 그냥 맨날 안드로이드만 하니까 입에 붙었네. 자 이렇게 3D 어라운드뷰 고정이 다 끝났고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표시가 다 되고요. 이렇게 전 이렇게 후진 넣으면 꺼지고 파킹 넣으면 꺼지고. 아이고 힘듭니다. 이것도 이게 7시간이 넘게 걸렸지 지금. 이야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고야 내일이들 오늘보다 아이고야 행복하시기를 아이고야 바라고요.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